네, 지금 이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주요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착석하시면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컨퍼런스는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에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those of your foreign guests, we will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an is channel number 1, English is channel number 2. 현재 제10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주요 내빈들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삭삭되고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오늘의 제10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KNN 아나운서 정희정입니다. 오늘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는 제10회를 맞이한, 10번째를 맞이한 귀한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는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대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국제항만의 미래를 그려보는 이 자리에 또 함께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개회식이 시작이 될 텐데요. 개회식에 앞서서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항만공사는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11월에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사전에 옛 바다 사진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로비에 보시면 이 바다 사진전에 공모된 사진들로 모자이크 형태로 꾸며진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책임 있는 ESG 경영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이번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 예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명찰, 종이 명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생수 또한 종이팩에 담아서 종이팩 생수로, 또 친환경으로
제작된 다회용 보식포 가방과 텀블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친환경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가 역시 포토존과 함께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휴식 시간에 오가시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대주제 아래 세션 1, 컨테이너 해운, 팬데믹의 후유증과 교훈, 세션 2, 항만의 변화 및 미래 발전 전략, 세션 3, 혁신을 통한 도약, 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대주제 아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작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10주년 기념 주제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주제 영상에서는 10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대비책을 모색해보며 또 한 번 거대한 도약을 앞둔 해운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서 어렵게 모신 초청 강사들의,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서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들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연사분들을 비롯해서 국내 항만 관련 기관, 연구소, 또 기업들, 언론, 그 외에 국제 항만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매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 다시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빈들의 면면들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님과 함께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석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입니다.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맞이해서 사실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야 리셉션을 비롯해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지금 조의 기간이라서 부득이하게 부대 행사는 빼고 이 세미나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계셨는데 동시통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말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님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와주신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항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만 특화 컨퍼런스로 지난 2013년 부산 항만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BIPC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행사가 제한이 되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더욱 감사하고 고마운 자리입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만이자 환적함으로는 세계 두 번째인 아주 우수한 항만이지만 부산항 혼자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은 150개국, 500개 항만과 실핏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 항만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치료한 물동량은 2,270만 TU입니다.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물량인데요. 이 중에서 55%에 해당되는 1,200만 TU가 환적 화물입니다. 다른 나라 항만과 달리 우리 부산항은 365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렇듯 부산항은 다른 나라의 항만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항운노조 등의 협력 없이는 오늘의 부산항이 있을 수도 없고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북미 지역 수요 폭등과 공급망 마비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가속화, 전 세계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에 대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 BIPC는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현재를 점검을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부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국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이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부산은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할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러면 2030 월드엑스포는 부산에서 개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외국 대사님들 그리고 외국 참석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항 역시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서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귀중한 지식을 공유해 주실 국내외 연사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청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윤종호 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윤종호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부득이 그 서울 일정 때문에 제가 장관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오신 정부, 기업, 학계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와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는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201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재임 시절 제4회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했었는데 어느새 10주년이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2270만 TEU를 처리한 부산항은 세계 7위 큰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부산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부산항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운항만 물류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물류 적체, 선복 부족 등 갑작스럽게 닥쳐온 물류난으로 국제경제는 몸살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긴축 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글로벌 해운항만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망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세계 최고의
해운학만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해운학만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항 진해 신항을 초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완전 자동화 시설을 통해 부산항의 안전은 물론 항만 경쟁력도 높여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석험 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업체들에게 첨단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고 신항 남측, 웅동 등 항만 배후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새로운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6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북항 지역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항과 우리나라 항만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매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여해 주신 국내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1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사전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만도시 부산과 관련된 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옛 모습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약 100여 분이 220여 작품이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중 오늘 몇 분의 사진들을 영상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매력은 단순히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를 둘러싸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쌓아온 추억, 이 모든 것들이 바다의 파도에 켜켜이 쌓여 있죠. 그러니 부산의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또 터전이며 추억을 함께 나눈 가족이죠.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찾아 남긴 흑백 사진들, 집에 가는 길 당연하듯 소소하고 아름다웠던 바다, 기억 한켠에 자리 잡은 풍경 속 바다는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부산의 바다는 이제 또 커다란 부산의 미래를 품게 되겠죠. 우리의 기억 속 아름다운 바다를 다시 소환해준 주인공들을 잠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옛 부산 바다 사진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관 중이던 추억의 앨범을 꺼내놓고 그 중에서 부산항과 관련된 흑백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함과 입선을 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는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부산 공업지에 놀러 갔다 사촌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도 그때 행복했던 모습과 장소를 떠올리는 겁니다. VIP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매년 세계의 항만과 승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한 부산 항만공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한 가지 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의 성공적인 개최도 함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동현입니다. 1950년대생으로 당시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무척 기쁩니다. 당시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엔 까까머리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멱 감고 놀다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니 그때의 추억이 기억납니다. BIPC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경제올림픽의 2030 월드엑스포가 유치되길 함께 기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 옛 부산 바다의 기억들이 소록소록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바다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추억이 되겠죠. 그 부산의 바다의 변화와 발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를 통해서 귀한 시간, 귀한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개회식을 마치고 앞열에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